어라 왜 까불지? 이거 먼저 일단 확실하게 잡고 정화로 풀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. 근데 윤회한테 미안한데 뭔가 윤회만 하면은 맨날 그 게임 시작하기 전에 맨날 이러고 있게 돼. 버릇처럼. 어 이렇게 직접 돌고 칼도 돌리고 얘 다 하네? 왜 이렇게 잘하는, 왜 이렇게 막 돌리는 걸 좋아해? 얘는 칼도 돌리는데요? 다른 애들은 보통 몸이 도는 애들이 많은데? 일단은 알인데 한번 집중해서 이겨볼게요. 아이폰파. 근데 뭔가 정화는 제가 대회 때는 정화 되게 잘 쓰는데 뭔가 솔랭하면은 정화 잘 못 쓸 것 같아. 정화가 손에 잘 안 익는다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? 원래 내가 정화를 쓰는 사람이 아닌데. 그냥 최대한 버티면서 템 뽑죠. 솔직히 뭐 라인전에서 굳이 아리 상대로 뭐 할 필요 없어가지고. 일단 여기까지만 되게 짧게 짧게 할게요. 아리 상대로는 짧게 짧게 스포션 다 빼가지고 집 보내는 거예요 목표로. 어차피 얘랑은 구도 자체가 내가 어느정도 템이 나와야 좋으니까. 요네도 어쨌든 왕기챔이거든요. 얘는 라인전이 돼서 쓰는 챔프가 아니야. 라인전은 그렇게 센 편 아니에요. 원래 원거리 상대로는 그 방패 사는 게 국룰인데 제가 원래 정복자들이다가 그냥 기발 들어가지고 유지력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부족하네요. 기발로는 기발 하나 들고는 좀 부족하네. 집탐 잡아야겠다 이거. 엉겁나겠다. 어 이거 대처 잘했는데 아깝다. 정화 근데 이래서 드는 거예요. 점화 풀었죠? 점화 풀어서 살았죠. 이러면 근데 좀 주도권 좀 잡혔다. 광전사도 떴고. 요네로는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. 얘는 그냥 정말 무난하게 성장하면은 유리한 챔프인데 굳이 무리하면서 내가 상대팀한테 기회를 줄 이유가 없지. 팀이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할 만해 보이는데? 이거는 하는 게 맞았죠? 걸만했죠? 뒤에 어차피 우리 팀이 다 들어가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. 근데 이니시만 걸고 빠져도 팀이 마무리해줄 수 있잖아 저런 상황에. 위험하게 게임한다. 오! 와, 이거 나 실수해. 아, 나 이거, 아, 이 너무 급하게 썼다. 그냥 이 쓰고. 순간 니달리 폭티에 놀래가지고, 이 빼버렸다. 이 아끼고, 이거 방금 진입할 때 썼어야 되는데. 큐 깡대를 높이려고 갑니다. 공 빠졌다. 내절이야, 과투자야, 그거. 어? 저 과투자야. 나한테 다 투자하면 어떡하게. 정화 있는데 정화가 이래서 좋습니다. 이럴 때 유령무이도 이 정도면 생각보다 무난하게 떴어요. 아리랑 큰 캡 없이 무난하게 뽑아가지고 나쁘지 않네요. 이거 이제 궁 없어가지고 이번에 마비 필 썼네요. 필 아니었으면 잡을만 했겠다. 이런 거 그냥 깜짝 킬 각 일단 들어가 보고 딜 보고 이게 킬 각일지 아닐지 정하는 거예요. 딜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쭉 이어서 킬 각 보면 되는 거고. 그만 키워줘. 와 딜 말도 안 돼. 일단 이거 좀 천천히 간 좀 보자. 들어갔다가 큐로 여러분들 띄우고. 나이스. 이런 거라도 걸어봐야 되는데 사실. 아 씨야 보였다. 아니 그냥 이런 거라도 진짜 안 걸면은 답이 없거든요. 아 뭔가 LC한테 그냥 어거지로 걸고 싶은데. 나도 너무 답답한데. 어 나이스. 안 나이스. 어! 오라! 오라! 이런 식으로 매우 아니 그 뭐야 큐플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되고 정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뭉치게 냅두면 이거 얘네 금방 먹지 않아? 아이고 망했다. 이런 싸움 구도 안 나오는데. 아 왜 앞에 나야
야, 앞으로 쫄차. 아이고, 세나 이거 타이어있나 본데? 아 근데 얘네 바람용이라 개빠르잖아. 멋있어. 야 왜 하나 잘 잘랐는데 왜 그랬어? 그럼 결국 교환이네. 이거 이용해가지고 좀 이득 봐보려 했는데 왜 그랬어? 뒤에 실하냐? 아 카미라 정신 차려. 정신만 차리면 이길 수 있어. 왜 그래? 아 뭐야 카미라 그만. 아예 미리 대처를 하고 있네. 이거 죽었다. 못 버티겠다. 아 아깝다. 아 너무 아깝다. 이게 마인데 탑이 그냥 너무 생각 없이 게임한다. 까비. 상대 조합이 좀 시시기가 좀 있어요. 보면은 카시궁, 뭐 트페, 골카, 릴리아 궁 이런 것 때문에 정화 들었고요. 풀어야 될 게 좀 보여서. 평소에는 그냥 무난하게 점화되는 게 제일 좋은데 좀 이렇게 시식이 많을 때는 저는 거의 궁사 위주로 들다 보니까 불굴의 이즈보다는 헤르메스 신발을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요네는 정화 꼭꼭 들어주는 편이거든요. 에잇? 아깝다. 나이스. 이러면은 7분 30초 게임 중에는 채팅창 답변 잘 못 드려가지고 게임 끝나고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... 이런 식으로 퀴플로 키각 봐주시면 됩니다. 정화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근데 어차피 정화 써도 플래시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풀만 썼어요. 정화 쓰고 어차피 저는 방패라서 금방 찹니다. 때릴 수 있을 만큼 다 때려주고 어차피 이 친구 테일도 없고 부패도 지금 두 개. 이거 부패만 다 뽑으면 라인전 끝이거든요. 이것만 다 뽑는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. 아 그리고 궁 배우면은 쾌각 나오겠다. 정화도 있고 해가지고 쉴드로 데미지 씹어주고. 이거 쉴드 생각보다 금방 없어져서 1.5초라서 방금 제가 암무빙 쳤잖아요. 이거 쉴드 없어지기 전에 타워 데미지 빨리 흡수하려고 한 거예요. 이거 만약에 뒤로 빼면서 맞잖아요. 그러면 쉴드 없어지고 데미지 들어와서 타워 데미지 그대로 들어옵니다. 킬각 나오네. 빙러 매직코 이렇게 깔끔하죠? 이거 6렙 타이밍 이용한 콤보예요. 6렙 타이밍 이용해가지고 EQ를 에어본 띄워주고 궁 써서 확실하게 마무리. 지금 요네 쓸 줄 알면은 본인이 요네 자신이 있다 하면은 솔랭에서 픽하면은 무조건 승률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이 요네로 제가 완벽하게 지금 다루지 못해서 승률이 지금 5-60 사이인 거지 완벽하게 다루면 지금 60% 이상도 솔직히 쉽게 가능할 것 같아요. 본인 티어랑 기준에서. 아니 어디까지 쫓아? 이거 우리 레드 들어왔거든요. 궁으로 그냥 바로 나이스. 이런 거 스탄 걸렸을 때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바로 궁 넣어버려. 상대 도망도 못 가게.
딜 넣을 거 다 넣고 빠지고. 진짜 일방적인 딜교. 상대가 닌탑에 첨가 보셔도 괜찮아요. 생각보다 마법 딜도 많고 해가지고 딜 진짜 잘 박혀요. 이렇게 상대가 골카 날린 시점에 딱 맞는 시점에 돌아가야 스턴이 씹힙니다. 우와 봐라. 아 나 이런 거 나 못 참는데. 아이고 제 게임 중에는 이거 영도를 못 들어가지고. 나이스 잡았고. 아유 천원 감사합니다. 제가 이거 게임 끝나고 꼭 틀어드릴게요. 제 게임 중에는 영도 틀어드리기가 힘들어서. 이게 궁사를 들어가지고 2스택밖에 안 써있는데도 궁쿨이 확실히 빠르거든요. 아 맞음. 2스택인데도 원래 120초인데 벌써 15초나 줄어들었어. 이거 내 지금 한 3-4번 썼으니까 거의 궁쿨만 해도 내가 쿨마다 지금 계속 돌려주고 있잖아. 이게 궁사가 궁을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항상. 자 유령문이 떴어요. 자 일단은 한번 성장 끝났고요. 싸울만 하지 않나? 버티시나? 와! 그냥 평타만 쳐도 돼요. 굳이 뭐 하려 하지 마. 굳이 뭐 어거지로 큐 맞추려 하지 마. 저런 상황에. 어차피 요네가 이제 훨씬 빨라가지고 저 무조건 잡아요. 다죽여! 나이스! 와,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해? 어, 이 게임 왜 이렇게 잘 굴려, 우리 팀. 오늘 팀은 나쁘지 않은데요? 그쵸, 탈론할 땐 특패 짜증나는데, 얘는 특패 생각보다 라인전 자체는 상대할 만해요. 이렇게 스턴 맞았을 때 돌아가야 돼요. 만약에 특패 상대하실 때 맞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맞기 전에 돌아가면은 골카가 여기 오는 위치까지 따라와서 도착해서 스턴이 맞아요. 어? 왜 까불지? 이거 먼저 일단 확실하게 잡고 정화로 풀고 빠지고. 이런 식으로 정화 왜든지 알겠죠? 도착할 때 여기 스턴 걸리는 시점에서 정화로 한번 풀고 바로 돌아오고. 야 이거 막 싸워도 이기거든요? 사실 오긴 하는데 와우 제재 깔끔하네요.